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도 내륙 대부분이 영하권의 기온을 보여서 쌀쌀하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서쪽에서 구름이 들어오면서 서해 5도와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 내륙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서 밤 사이에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오후에서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0도, 대구 영하 1도로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 대구 9도로 낮 동안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